제가 꼽은 명장면은요, 불량사들이 모여있는 사회주의 오뎅집에 한물간 사무라이들이 들이닥치면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후미코가 오뎅국물을 퍼붓고 그리고 제가 시칼로 휘두르면서 내쫓으시는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을 또 보면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불량사들이 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 있잖아요. 굉장히 따뜻한 전우애를 느낀 그 장면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비밀 무기 가래꼬 우리꼬 폭탄이다. 법정신에서 등장하는 박열의 모습입니다. 고증을 철저히 했다고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고증에 철저했다는 것을 모르고 영화를 보시면은, 야, 아무리 영화라도 저 일본 대법정에서 저러고 나와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좀 황당한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인이 쓴 가네코 후미코 평전에 써 있습니다. 그 장면이 통쾌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소레와 조생고대와나이까? 그렇다. 네,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치장에 들어간 불령사 동지들과 박열,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가 형무소로 이송되기 전에 박열이 혼자 이송될 때 다들 나도 데려가, 나도 같은 동지야 라고 먼저 이제 세창살을 붙잡으면서 흔드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인터내셔널가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아, 저때 당시에 저렇게 정말 설아 굶주린 자여 이제야 때가 왔도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수많은 명장면들 중에 제가 뽑는 명장면은 인터내셔널과 합창장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열의 명장면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영화 박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日運動のように朝鮮人虐殺事件も隠蔽しようとしている戒厳令を宣布する。 나는 잡힌다. 히로히토 코다시 殿下を 暗殺しようとしました。 대역죄로 기소해! 우리 조선인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뜨거운 실화. 박열 절찬 상영 중.